네, 안녕하세요. 상나무 부동산 시드래곤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 시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할 때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용적률을 제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수직적 확대를 제한해서 건축물의 총 규모를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 제한됨으로써 건물의 높이나 층수가 간접적으로나마 제한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도시 같은 지역에서는 건폐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나라는 용적률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용적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 용적률인데요. 만약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두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대지 면적의 산정 방법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시면 되고요. 연면적 산정 방법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쳐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적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평의 대지가 있고요. 이 대지 위에 20평짜리 건물을 올리고 2층에다 또 20평짜리 건물을 올립니다. 3층을 올리고 마지막 4층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20평짜리 바닥 면적을 총 4계층까지 올렸으니 제가 올린 총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은 80평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계산식에 대입해 보면 대지 면적에는 100평이니까 100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총 합계니까 80이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럼 산수를 해보면 이 건물의 용적률은 80%가 적용되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용적률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하층입니다. 이 지하층은 바닥 면적 합계에 포함되지 않아 연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럼 건축 시 무조건 지하층을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만들면야 좋죠. 하지만 이 지하층을 넣기 위해서 따라오는 규제도 있고요. 공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지상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에 대해서 용적률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요즘 주택도 마찬가지고 특히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거의 이런 필로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주택의 한 일부분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면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난 안전구역으로 초고층 또는 준초고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대피 공간입니다. 보시면 재난에 대비해서 각종 응급 및 구조 장비들이 이제 비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물의 높이가 200m 이상 또는 50계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계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이 만약 100층이라면 피난 안전구역은 30층마다 설치해야 하니 총 3곳의 피난 안전구역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초고층 건물은 전체 층수의 반인 2분의 1을 기준으로 위아래 5계층 이내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초고층과 준초고층에 설치되는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1계층 이상의 건축물로 총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은 용적률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이 경사지붕이 아니고 평지붕이라면 이제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설치해야만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적률을 산정할 때 면적에서 제외되는 사례 4가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도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 저희 땅나무와 함께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표는 용도 지역을 세분화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안전한 토지 투자로 접근해야 하는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주로 개발이 쉽게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이 노란색 부분의 용도 지역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 정도는 외워두시면 써먹을 때도 많으니까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용적률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땅나무 카페 회원님들께서는 저희 땅나무와 함께 부동산 공부 하나하나 배워가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임하는 우리 땅나무 회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